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이 눈퍼렁이요, 한 4개월 전쯤에 박쥐란 번식시키기 위해서 포기 나눔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박쥐란의 모주였던 엄마 박쥐란은 잘 자라고 있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는 거기서 떼어냈던 애기 박쥐란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때 포기 나눔 했던 애기 박쥐란이 얘예요. 요만한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뒤편에 하나가 더 있어서 요만한 사이즈의 박쥐란을 제가 포기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 애기 박쥐란이 어렸음에도 제가 무리해서 포기 나누기 번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 모주에서 나오는 큰 영양엽이 이 새끼 박쥐란들을 덮어서 고사시킬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린 박쥐란은 처음 분리를 해보는 건데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식력 같은 거는 아직 싹도 안 난 어린 박쥐란을 분리를 조금 강행을 한 거죠. 근데 제게 박쥐란이 사실 몇 그루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이렇게 한 3년쯤 기르다 보니까 얘네들도 다 자라서 이제 성체가 된 거예요. 옆에 새끼도 맺고 잎에는 이제 번식할 수 있는 포자도 맺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번식을 시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폭풍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들에는 많아요. 박쥐란 뭐 이렇게 포기 나누기 하고 번식시키는 그런 정보들이. 근데 한국 사이트들에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들 보면 물론 영상도 많고 정보는 많은데 거기는 한국처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생명이 걸린 거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들은 그냥 톱으로 쑥 잘라가지고 어디 나무 판때기 같은데 떡 붙이고 끝인 거예요. 물론 자생지에서는 뭐 갖다가 냅둬도 집어 던져놓고 있어도 잘 자라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저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박쥐란이 희귀식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루시는 분들은 더 없으실 테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제가 파야죠. 샘을. 그래서 어차피 LA에서는 한국보다는 박쥐란이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제가 먼저 시험해 보고 성공하면 또 여러분들이 박쥐란 키우시는데 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그냥 우리 새끼들 확 잘라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렇게 확 잘라서 심어놓은 지 지금 이 모습이 일주일 된 모습입니다. 하나는 목부작으로 해놨고요. 하나는 도마 위에 심어놨는데요. 둘 다 수태에다가 올려서 막근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주에서 떼어가지고 포기 나눔하고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죠, 제가. 왜냐면 워낙에나 작았던 아이를 떼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탈날까봐 진 자리, 마른 자리 진짜 그렇게 갈아주고 있었는데 너무 그 사이엔 잘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입원했었잖아요. 다리에 금간거 수술하고 퇴원해서 보니까 세상에 몰골이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다 죽은 게 아니어서요. 마른 영양엽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암튼 다시 살려보는 프로젝트에 돌입했죠. 그리고 저 뒤에 도마에 심긴 박쥐란. 아 참담합니다. 이 영양엽이 모두 말랐네요. 다행히 요 생식엽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살려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쥐란 기르는데 중요한 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박쥐란은 생식엽이나 특히나 영양엽이 자랄 때는 물을 말려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영양엽은 저 위에 있는 영양엽보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원했을 때 한 비가 두 차례 정도 살짝 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위에서 내리고
그리고 빗물이 흐르면서 타고 내리면서 이제 여기 아래쪽 수태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던 거죠. 오히려 위에 있는 수태에서 흘러서 아래쪽에 고여 있으니까 위쪽에 있던 영양엽은 말라버린 반면 아래쪽에 있는 영양엽은 그나마도 그 정도의 수분이라도 있었다고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쥐라는 영양엽이 자라거나 생식엽이 자랄 때는 저처럼 수태에 심으셨거나 바크에 심으셨거나 상관없이 항상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 이 녀석이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은데요. 아, 과연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욕심 같아서는 요 조그만 녀석도 다 길러내고 싶었는데 아,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입원하는 바람에. 암튼 그냥 후딱후딱 해서 열흘 후로 넘어가 보실까요? 쇽. 네, 열흘 후입니다.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생기 있어 보이나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양옆에 걸려있는 건 수염 틸란드시아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열흘 전에 박쥐란과 지금의 박쥐란 어떠신가요? 이거 보이시나요? 영양엽도 생기가 있어졌는데 이렇게 생식엽이 많이 자랐습니다.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모두 생식엽이 눈에 보이게 자랐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살았습니다. 눈퍼렁이 살려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생식엽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마에 심은 큰 녀석은 그나마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고요. 아, 제일 문제는 우리 작은 녀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작은 녀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실 짓고 먼저 할게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때 쌩쌩했던 그 영양엽도 오히려 지금 더 말랐고요. 요 작은 박쥐란 새싹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계속 유지하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얼핏 생각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암튼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하나 취하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두 달이 훌쩍 더 지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분갈이 하려고 모주에서 분리한 넉 달이 되는 오늘이거든요. 자, 어떤 녀석부터 보고 싶으세요? 도마 위에 큰 녀석? 아니면 작은 녀석? 이 눈퍼렁은 작은 녀석부터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작은 녀석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옆구리에 작은 영양엽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양엽들은 아쉽지만 지금 시들고 있고요. 대신에 콩팥처럼 생긴 이 새로운 영양엽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진짜 콩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생식엽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안정기를 접어든 것 같죠? 요대로만 유지해주면 잘 자라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다름 아니고 요 부분에 수태를 조금 더 보충해줬어요. 왜냐하면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쪽에도 수태를 더 빡빡하게 그리고 두껍게 보충을 해줘가지고 수분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이제 작은 녀석은 걱정 없게 됐습니다. 요번엔 큰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란! 많이 자랐죠? 네, 기존에 있었던 영양엽도 많이 자랐는데요. 특히나 새로운 영양엽이 여러 장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인 건 이 생식엽이죠. 생식엽이 정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메롱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작았던 아이들도 지금 다 영양력과 생식력이 자랄 만큼 건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무더기로 뭉쳐있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대여섯 포기가 지금 뭉쳐있는 군생입니다. 나중에 좀 더 크면 또 번식을 위해서 포기 나누기 하고 그러면 금방 박쥐란 부자가 되겠죠? 아, 그리고 이 큰 아이도 이렇게 수태를 더 보태어서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수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다 자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태가 관건인 것 같아요. 수분 유지. 자, 이렇게 해서 힘들 것만 같았던 박쥐란의 번식이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박쥐란이요, 희귀식물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길러보니까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번식하기도 이렇게 쉽네요. 생명력이 정말 강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쪼꼬미쪼꼬미한 애들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박쥐란의 매력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시던가 아니면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박쥐란이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는 식물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박쥐란 하나 들이셔서 행잉화분으로 걸어놓잖아요. 그럼 게임 끝.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우아해지고 멋져지고 그래요. 이 눈퍼렁이 장담합니다. 기르기도 쉽고 번식도 쉽고 이제 알았어요. 저도 요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박쥐란 실물로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을 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웃집에 그 눈 파란 친구가 자기 집에선 잘 안 된다고 저보고 길러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 박쥐란을 들고 오는데 그걸 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이 잊지 못해. 워, 워, 허, 워,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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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워, 워, 허. 좋은 식물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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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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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 구독 눌러주세요. 와, 와, 와.